What보다는 How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면접자의 자기소개를 보면요, 본인이 이 회사에 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공모전에 참여했고 자격증이나 경험을 했다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대부분이 이런 식이면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화된 자기소개를 만들려면 무엇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했다가 더 기억에 남고 관심을 유도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듣길 원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를 냈는지 궁금하고, 또 큰 부자를 만나면 재산이 얼마인지도 좋지만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벌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면접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면접자의 자격증이나 스펙도 중요하지만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을 잘 이야기한다면 다소 공부 기간이 짧고 준비가 부족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담배 농사를 직접 지어봤습니다. 아버님의 농사를 도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의 정직함을 배웠습니다. 모종 심는 것부터 공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해봤는데요. 기획부터 관리 그리고 영업까지 모두 경험해봤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태풍으로 피해를 보고 깨달은 것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변수가 있으며 위기는 대비도 중요하지만 위기 후에 대처 또한 중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떠신가요? 질문이 마구 나올 것 같지 않으신가요? 준비된 질문에 답변만 잘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5편에 걸쳐서 1분 자기소개 짜는 요령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는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죠. 상투적인 스펙의 나열이나 결과 위주의 자기소개가 아니라 남과 다른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이야기하다 보면 남보다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